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람이 4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왕위에 오르고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강해지니까 형제들과 지도자들을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과 지도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여호람이 좋은 왕이겠어요? 나쁜 왕이겠어요? 나쁜 왕이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찾고 우상 숭배를 맞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아들을 왕을 잘못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동맹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습니다. 이 바로 여호람이 형제들 왜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칼로 죽였을까를 보시면 바로 그 아내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아합의 집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합 여러분, 야합왕은 우상숭배로 유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로 유명한 왕의 딸과 결혼했으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작부터 아주 악한 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6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저질렀다. 32살에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한 일이 뭐 형제들과 지도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전에 자기들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람의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서라도 그 가정을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에게 반란해서 에돔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에돔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에돔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왜 이런 여호람이 포위를 당하게 됐을까? 죽을 고비를 만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예요? 왕이죠. 여호람이 지금 포위를 당했어요. 그런데 겨우 살아났어요. 이런 일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나라, 그 왕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람이 왜 악한 왕이 되었는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6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무슨 결혼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왜 무섭죠? 제일 가까운 관계가 결혼이지 가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가족만 결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족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 친구가 더 무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이든 친구든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나에게 영향을 줘야 이제 영향을 준다. 뭐 결혼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거래처가 됐든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어도 그 아들 여호람의 때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는데 동생들이 몇 명이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일곱 명인데 첫째를 지도자로 세웠더니 첫째가 동생들을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다 죽였어. 거기다가 지도자들까지 다 죽였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남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지도자들을 죽였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 여호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왕을 세웠는데 그것도 맏아들, 맏아들이 뭐예요? 첫째. 여러분 보통 여러분 왕족 시대에서는 당연히 보통 첫째가 왕이 많이 되잖아요. 어? 그럼 보세요. 그러면 동생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첫째가 왕이 됐으면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보고 잘 이끌어 가야죠. 근데 혹시나 동생들이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사전에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 아합의 딸 그럼 보세요. 이 아버지 여호사밧 시대에 아합을 가까이 한 게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또 말년에 또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또 화친을 맺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화친을 맺은 결과가 뭐예요?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나니까 첫째가 동생을 다 죽여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준 게 누구예요? 큰 며느리인 거예요. 큰 며느리 하나가 어떻게 해요? 동생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이게 지금 이게 눈 뜨고 볼 수 있는 일입니까?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동생들을 다 죽였다. 이거 뭐 뉴스 나올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여호사밧, 여러분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도 나 몇 번 죽다 살아났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이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몇 가지 실수가 자녀들이 죽게 되는, 자기들끼리 칼부림 나서 죽는 그 안타까운 이 역사를 보면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의 좋은 환경들을, 좋은 믿음의 영적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악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세대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람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에돔이 유다와 대항해 맞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의 모든 그러한 관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정리가 돼요. 그게 뭐 어떤 의미냐?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교회 학생이었던 친구한테 그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선배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이거 이단 맞나요? 를 물어본 거예요. 아, 확실한 이단이라고. 그럼 목사님, 제가 그 선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 믿음이나 잘 지켜라. 왜요?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거꾸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혀버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까지 악해질 수 있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기 전까지는 함부로 전도하지 말아라.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는 함부로 막 나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라, 변화시켜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했다가 우리가 끌려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끌려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왕을 잘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합을 가까이 했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가 아합 왕과 우상 숭배하는 왕과 가까이 한 것이 아들 세대에 이렇게 악한 일이 저질러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사전에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고통이다. 고통.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의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봉사하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낙심과 고난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호람처럼 악을 행함으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당하는 이들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죄를 범함으로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나마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만 아니었으면 이 여호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로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나마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친구 관계 속에 우리의 앞으로의 사람 관계 속에 여러분 모든 그 인간의 역사는요 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고 또 나아가서는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뜨거워져야 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그냥 전도를 하다가 내가 먹혀버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요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우상 숭배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정말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사밧에 타협하는 것이 첫째가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살인사건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것들과 화친하는 모든 것들은 놀라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여호람의 시대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과 짝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고난 당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겨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관계,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모든 친구나 이웃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가 멀리하며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의 능력 달라고, 전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멀리할 수 있도록 영향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지 어두운